고생해 주셨습니까? 자, 오늘 6월 8일 수요일이네요. midpoint 중간 지점에 왔네요. 이번 주도 승리합시다. 시기하지 말고 여저께 시기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죠. 오늘은 파트 2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오늘 온전히 하나님 하루를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벌써 6월 8일입니다, 주님.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경청합니다. 도와주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특성, 시기하지 않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하면 죄를 짓게 되고 시기하면 자신이 스스로 불행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장춘원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와우. 아니 그걸 몰라서 못합니까, 목사님? 네. 그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까요? 살을 빼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빼면 될까요?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고 그만 많이 처먹지 않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끝. 근데 어떻게 하냔 말이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로 자기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 싸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야, 이 밥통들아. 왜 자꾸 비교하냐? 응?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4절에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너는 스스로 너의 것만 봐라. 아, 우리 이어령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Do not be number one, be only one. 너희들은 유일한 자가 되지. 자꾸 최고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유일한 자리는 다 유일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뭐 제가 하도 뭐 이거 매일 데일리 매일 복음 할 때마다 얘기하니까 근데도 비교하죠. 시기는 남과 비교할 때 시작입니다. 아, 우리 그랜마더 이브가 왜 하나님과 비교해가지고 비교하지 않으면 시기할 일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것, 내 가치 비교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족할 때입니다. 우리가 왜 비교하는가? 그죠? 왜 비교하는가? 여기 이 책에는 안 쓰셨어요. 근데 이 장춘원 목사님이 영어 책에는 이것도 있고 이제 영어 책도 있거든요. 이걸 번역한 영어 책에는 이제 미국식의 example, illustration 하나 쓰셨는데 당신의 차가 언제 갑자기 확 낡아집니까? 이제 devalue라 그러죠. 우리가 차를 사면 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 당신 차가 어느 때 가치가 확 떨어지느냐. 근데 미국에서는 차를 사면 딜러십을 딱 나오는 순간 한 2,000불 떨어집니다. 한 2만 불. 내가 지금 새 차를 안 사봐서 수십 년 동안. 거의 수십 년이라 평생 안 사봤네요, 새 차는. 우리 때 어머님 차 사드릴 때 외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예를 들어 2만 불짜리 차를 딱 샀어. 그리고 딜러십에서 나오는 순간 2,000불이 디프리시에이트,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아, 그러면 한 5만 마일 타면 그때부터 더 떨어지나?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언제 떨어지냐면 네 친구가 좋은 차살 때, 새차살 때. 그렇죠? 우리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픈데 내차 뭐, 아유 뭐 3년, 3, 4년 타고 뭐 아직도 뭐 7, 5, 6만 마일 타고 뭐잘 가고 고장 한번안 나고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갑자기 내 친구가 새 차를 딱 테슬라를 6만 5천 불짜리 딱 타고 오는 순간 내 차가 똥차처럼 보여. 갑자기 밸류가 뚝 떨어져. 왜? 비교하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 것의 가치가 남의 것의 가치와 비교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족할 때 오는 건데,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시계, 왜, 우리가 어떻게 시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교하지 마세요. 자꾸 뭐, 옆집이 뭘 했고, 뭐 옆집 애새끼가 하버드를 다녔고, 뭐, 옆집 어느 애가 뭐, 목사가 됐고, 선교사. 나는 솔직히, 뭐, 우리,
내가 아는 사람들 애들이 뭐 하버드 가서 뭐 변호사 됐다 의사 됐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솔직히 그거 왜 그렇게 네? 근데 어떤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은 목사 아들이 신앙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고 했을 때 비교하면 안 되는데 둘째 나의 나됨 독특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나됨 이거는 우리 저 방지일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나의 나됨 책이 있죠 방지일 목사님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죠 그게 나의 나됨 유니크단 말이에요 베스트가 아니라 Only one, 나의 나를.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나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의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만드셨다가 아니라 이렇게 뜨개질하듯 니팅했다, 니팅했다 그랬어. 야, 하나님이 셀 바이 셀 우리를 니팅해가지고 뜨개질처럼 만들어서 마스터피스니까. 여기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God's workmanship. 근데 workmanship의 그 헬라어는 대작이라는 소리, 대작, 마스터피스, 대작품. 네? 정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 low self-estimation이라는 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입장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낮은 자존심은 자꾸 비교하고 이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빌 게이츠의 아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100밀리언 달러 집에 태어나서 그리고 빌 게이츠의 그 시애틀을 거의 다 오운하는데 거기 학교를 갔어. 프라이빗 스쿨. 근데 빌 게이츠 아들이 가가지고 열등감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건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니라 우월감 때문에 고생을 하겠죠. 사실 우리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로 믿으면 우리는 열등감 문제가 아니라 우월감을 고민해요. 우월감 때문에 고생해야 되는데 열등감 때문에 자꾸 비교하고 제가 빈민촌에 사역을 해봤더니 말도 못해요. 다 같이 못 사는데 어떤 놈이 나이키 새로 나온 신발을 신고 오니까 이걸 사기 위해서 총 들고 나가서 막 랍하고 죽이고 때리고 우리 아내가 LA에서 어떤 흑인 애들 둘한테 두드려 뒤에서 몽치를 두드려 맞고 쓰러져서 훔쳐갔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 저 쟤들이 나이키 새거 샀는데 그 250불인데 가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는 알딸딸 마약 먹고 이게 self-esteem이 열등감.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범죄의 20%가 이 비교 때문에 하는 거라. 자, 그 다음에 셋째, 내가 가진 바를 즐겨야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 와, 전도서 6장 9절. It is better to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than always be wanting someone else's. 야. 이게 영어로 읽으면 확 들어오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나으나 그러면 잘안 들어와요. 시기하지 않으려면 내가 가진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고 훨씬 행복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세계에서 happiness index, 기쁨의 인덱스 그 나라별로 하는데 여러분 벵글라데시 같은 나라가요. 그 지지대도 못 사는 나라가 한국보다 앞서고 미국보다 앞섭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더 있으면 내가 지금 어휴 내가 그래도 은행에 빵꾸는 안 났는데 근데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은행에 100만 불을 갖고 있어도 50만을 갖고 있어도 뭐이 2.7밀리언을 갖고 있어도 자꾸 더 원하고 더 하길 원하고 내가 가진 거를 즐기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죠? 네. 여기 사실 즐기는 것보다
감사해야 돼. 뭐, 감사하면서 즐겨. 네 번째가 남이 잘 되도록 축복하십시오. 시기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남이 잘 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는데 왜 배가 아프겠어요? 아니 누가 아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보다 훨씬 더 예수 잘 믿고 신앙이 너무 좋던데요. 아우 그리고 걔가 돈 벌어서 뭐 알비를 사고 뭐 콜라다도에 저기 별장을 샀다면서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래 아이씨 나쁜 새끼고 아우 죽일놈 아우 그놈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왜? 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데 왜? 자녀가 잘 되는 건 괜찮은데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아버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게으른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였을 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의 분노는 누굴 향한 분노입니까? 아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요. 저는요. 솔직히 뭐 네.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이 잘 된다. 더욱이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뭐 다른 목사들, 선교사들 잘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해피해. 잘 되기 위해서 저도 막 제 돈을 털어서라도 헌금하고 막 하는데 제가 화가 나는 건 정말 나쁜 놈들이 잘 되는 거. 야, 그 놈들은 죽어서 지옥을 가도 마땅한데 그 죄 그 사람들이 한 거야. 그 사람들 말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막 사람이 죽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죠? 퓨튼 같은 말도 안 되는. 내가 그런 애들을 안 데리고 가시고 우리 김광신 목사님 같은 분은 더 빨리 모시고 와가지고 장례식을 내일 가야겠지만 왜 그럴까? 아, 저런 마이 같은 새끼들은 뭐 배터지게 먹고 좋은 차 타고 막 천만장 막 빌리언에하고 막 제트기 타고 다니고 주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그냥 뭐 지질이 못 살고 그때 제가 자꾸 비교하게 되죠. 그건 저의 죄예요. 제가 그렇게 할 때마다 비교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아니지. 그게 아니지. 네. 시기심의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하심에 대해 분노하는 불신앙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와 깜짝 놀라죠. 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은 그 못난 놈, 그 악한 놈도 사랑하시거든요. 이제 그거를 나는 분노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이 나는 파이러로 만들고 나는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정의롭지 않은 걸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글을 쓰고 대들고 제가 일을 많이 걸어서 잃어도 발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과 형제를 시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불의를 하는 일으키는 사람을 끝까지 은혜로 참고 사랑하는 축복하는 것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또 진짜 컨벡팅 하네요. 그냥 말은 하는. 나는 정말 내 형제, 자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저런 이방인들을 사랑합니까?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저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네. 죄를 지면서 성공하고 아니면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보다 더 가졌기 때문에, 더 배웠기 때문에, 더 인정을 받고, 더 누리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됨을 인식하고, 내가 나의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 제가 자꾸 비교하고, 정죄하고, 화를 내는 이런 상황에서, 주여, 나의 나됨을 인식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남을 축복하는, 악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 그렇게 저도 오늘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사와 은총과 기름 부음이 오늘 하루를 우리로 승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봬요. 무아.